굿모닝뷰 전날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현대차, 1조가 넘는 리콜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지만 판매량이 늘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져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매출액은 30%가량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리콜 비용이 선 반영되면서 3.4%가량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북미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달려있긴 하지만 4분기도 환율 상황과 그리고 아이오닉6의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태풍 힌남노의 직격탄을 맞았던 포스코 홀딩스는 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결 기준 약 매출 21조의 매출액과 9,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1년 전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입니다. 문제는 태풍 피해가 복구가 되더라도 4분기 실적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룹사인 포스코케미칼은 사상 처음 매출 1조 원대를 넘는 분기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또 2차 전지 소재는 불황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또 인증하게 됐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시면요. 코롱 티슈진의 주식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거래가 정지된 지 3년 5개월 만인데요. 지난 2019년 신약 인보사의 성분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이듬해 임원진의 문제 등 내부 악재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거래가 지금까지 중지가 됐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오늘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로 접수해서 단일 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이 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됩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위아래로 30% 범위 안에서 오늘 거래가 재개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코롱 티슈즈의 소액 주주는 6만 1,600여 명으로 전체 지분의 36%에 해당을 하는데요. 최근에 신라젠도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첫날 거래량만 3천만 주에 육박하는 등 큰 관심 받았었습니다. 과연 코롱 티슈진도 이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지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에 3천억 원 규모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통해 이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 머스크와 함께 이 트위터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 미래에셋 그룹은 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던 4월부터 투자를 계획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 이 머스크가 트위터 계약을 파기하면서 이 투자가 보류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 인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상태로 이 머스크는 오는 28일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미래에셋은 지난 7월에 이 스페이스X의 유상증자에도 참여를 한 바 있었는데요. 이 머스크가 이끄는 다양한 기업의 금융거래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기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GS그룹이 치과용 구강 스캐너 기업 메디트를 3조 원대에 인수합니다. 지난해 8월 보톡스 업체인 휴제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이렇게 빅딜에 나서면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GS가 자금 10%를 내고 나머지 자금은 칼라이 그룹이 될 예정입니다. 이 GS는 향후 칼라이이 회사를 매각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사올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GS의 인수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이 바이오 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시험인 건데요. 그동안 이 GS는 정유와 에너지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사업 진출을 다각도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1위인 보톡스 업체 휴젤 인수에 이어서 이번 인수로 이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